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빅캔디 미사일 존버하기! 자, 인트로도 뽑았겠다. 대기실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거울을 보며 눈치게임을 살짝 해준 뒤 바로 본게임에 들어가 주기로 한다. 대기실 국룰 병화의 춤을 춰준 뒤 다시 침착하게 시도를 해보도록. 어?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 아! 제발. 와! 힘들게 목표물에 올라왔으니 괜히 깝치다 총 맞지 않도록 엎드려준 뒤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꿈인가? 혹시 꿈인가? 아프잖아. 와, 오로라 진짜 이쁘네. 죽고 다시 할까? 안돼, 못해 안돼. 차라리 레드존에 맞아 죽으면 레전드 아닐까? 이발놈들아. 제발 폭탄 하나만 이 번들번들한 키위 위로 떨어뜨려주세요. 파랑색 나. 그래, 이건 꿈일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행복한 현실이 나를 반기고 있을거야.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무함마드 알리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를 뒤집어서 벌처럼 낙하해서 나비처럼 착지해주도록 한다. 우선 잘 착지해준 나에게 자축의 박수를 보내고 자기장의 신에게 절을 한번 올린 뒤 자기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소리 벗고 반스질러. 추워. 일단 자기장의 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분명하니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 아우 들어 씹. 주변에서 계속 총소리가 나기 때문에 엎드림을 가장한 공중부양으로 몸을 은폐해주도록 한다. 시험 기간에 아 개빡 집중해서 벼락치기 해야겠다 라고 하는 동시에 손으로는 유튜브를 들고 있는 우리마냥 일하지 않는 블루홀 덕분에 볼 수 있는 나름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철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군범맨의 찌찌가 얼어버릴 일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이놈 얼굴은 맨날 봐도 익숙해지질 않네. 그렇게 허공에 대고 의미없는 주먹질을 하고 있을 무렵 밑에 꼬맹이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꼬맹이치곤 과격하게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어른으로서 중재를 해주도록 한다. 이쪽 관점에선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놈의 어린놈의 새끼들이 어디 어른 앞에서 쌈박질을 해? 나 때는 말이야 어르신들 그림자 밟는 거 꼰대 새끼. 그렇게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뿌듯함에 잠시 현자 타임을 가져준 뒤 곧바로 일어나 다시 한번 자기장의 신을 불러주도록 한다. 테이커 팬티 앤 스크림! 다시 한번 자기장이 떡상했으니 저기 비행기가 내려주는 보급을 보며 나에게 있어 똥과도 같은 저것을 두고 경쟁이 찌든 밑에 사람들은 그저 금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저것을 얻고자 하니 이 얼마나 경쟁이 부질없고 허망한 건지 다시금 깨달으며 벌써 경쟁자가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을 보고 기뻐해주도록 한다. 치킨 각이요. 뭐? 아, 존나 지루하다. 와, 이게 또 걸려? 이제 자기장 떡상이든 뭐든 귀찮아서 태닝이나 하고 있던 그때 단장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줄어든 자기장. 쥐야. 자기장 떡상 기념 한 컷. 저 멀리 지나가고 있는 개미들에게 반가움에 손인사를 건네다가 갑자기 난 총소리에 맹탕에 들어간 불알마냥 쫄아버려 엎드린 뒤 미사일 위에서 개소리를 늘어놓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와, 이거 진짜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장에 버려진 뒤 홀로 남은 존버맨은 동무대에선 스윙스의 빙의에 나홀로 무반줄랩을 조져준 후 겸허히 파란새를 맞이한다. 응, 짜릿짜릿. 분량은 뽑을 만큼 뽑았다. 미련 없이 가자! 행지! 나에게 있어 똥과 같은 나에게 있어 똥과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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